세 번째 팁, 자, 네 번째 팁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 가정통신문이라고 이제 보내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시험 끝나고서 그 쫑알쫑알, 물론 전체 가정, 공통, 가정통신문은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많이 있어요. 막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앞두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도 그 처음에 공통 가정통신문을 하다가, 에이, 그것도 뭐 찜찜하고 별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통신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성적서 나오면 성적서 하고, 거기다가 생활기록부 사본까지 해서 스테이플로 해서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 하도 교육부의 담당자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훈령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하시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럼 생활기록부 사본을 왜 주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생활기록부를 저는 훈육의 수단으로 쓰는데, 훈육을 아이들의 나쁜 것을 기록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칭찬,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생활기록부에다 좀 미주알 고주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어떤 얘기까지 쓰냐면, 한 아이가 그 주번이 두 명인데 까먹고 한 아이가 갔어요. 근데 이한 다른 애가 얘하고 같은 동네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같이 가려니까 이얘 대신에 그 청소도 하고 그 책상 줄도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놓치질 않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늘 진짜 뭐나 때는 말이야 그랬는데, 이 수첩을 이 스프링 수첩하고 스프링 수첩을 왼쪽 주머니에, 볼펜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항상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 조에 들어가서 기록, 가령 뭐 멘토링을, 멘토와 멘티가 수학 공부를 했다, 수학 문제 풀이를 했다 그러면 바로 적습니다. 매달 며칠 아침 조회 시간에 수학 멘토링을 짝과 함께 진행하였음. 요거를 그날로 바로, 저는 매일 생활기록부를 열어요. 대신 12월에 안 바쁘죠. 12월에 쫑알쫑알 쓰느라고 안 바쁜 거예요. 평소에 쓰니까. 그리고 쓰고서 썼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바로바로. 칭찬도 야단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입력해서 정기고사 끝나고 이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아주 재미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들끼리 성적은 서로 안 보여줘요. 근데 생활기록부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보니까 어떤 애는 7장이나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4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지. 애들이 4장이고 어떤 애는 7장이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비교를 하잖아.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평가하는 말을 하나도 쓰질 않아. 팩트만 썼지. 애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몇월 며칠 애가 이렇게 했다. 전부 팩트만 쓰는 거예요, 팩트만. 그러니 팩트, 긍정적인 변화를 한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적어준 거고, 그대로 그냥 뭐 대낮 대낮 산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적을 게 없는 거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자업, 자업,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활기록부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의견 안 쓰거든. 팩트만 쓰지. 그리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칭찬할 게 없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건데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 얘가 못난 행동하는데 어떻게 애를 칭찬해요? 이러십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못난 행동할 때는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이 못 본 이런 답을 말해버렸네. 자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어른은 위험하지 않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할 때는 미음 비읍 치웃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선생님들 아 이거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제가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사소한 아이들의 잘못 사소한 실수에 너무나 눈길을 많이 줘요. 선생님들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이런 상담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 반이 제일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성적이 안 나와? 수업 시간에 자기 수업 시간에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 자기 담임반 수업일수록 더 긴장하셔야 돼. 일체 잔소리하지 마시고 오로지 수업.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좀 실수를 하고 뭐 할 때도 못 본 척 하셔야지 수업에만 하셔야 돼. 예, 반석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요거는 오늘 연수에 이거를 배우시고 이거를 깨달으시고 2학기에 실천하시면 선생님 인생 달라집니다.